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 너무 춥죠? 남부지방에도 굉장히 추워요. 그래도 햇살 나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맨날 비 오다가 흐리다가 난리를 치다가 그래도 추워도 하늘이 맑고 또 햇살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아 좋네요. 아 제가 방에서 밖으로 좀 내다보면서 이렇게 거리대 건조대에 걸려 있는 아이들 이렇게 쭉 지나가 봅니다. 아. 예쁘다. 봄날엔 역시 봄날엔 예쁘구나. 이 안나잔에 또 굉장히 햇빛 요구량이 높아요. 꽃이 커서 그런가 봐요. 꽃도 크고. 아이비도 예뻐요. 아이비도 탐스럽죠. 꽃대가 몇 개인지 보였어요. 엄청 많아요. 그리고 요 건조대 위에 바구니에 담아놓은 우리 삽목이들. 지금 벌써 이 리갈 제라늄 꽃대 올른 거 볼까요? 이두 개, 여기 하나. 여기도 통통한 꽃대를 올려주고 엄청 많이 컸죠. 제가 그때 쑥쑥 꽂아놨던 아이 이팩 같은데 음식 담는 팩에다가 제가 흙 담아서 이렇게 해놨던 아이 이렇게 씩씩하게 많이 컸답니다. 날씨 따뜻해지면 빨리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주인을 찾아서. 그래서 상토랑 이렇게 섞어서 해놓으면 이렇게 바로 여기서 자라잖아요. 뿌리 내리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자랄 수 있는데 전용토라 하니까 아, 이 자람이 좀 늦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용토 선물 삽목 전용토 또 좋지만 그냥 일반적인 제 하전 방식대로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꽃이 핀 아이들은 안쪽으로 저또 햇빛이 더 필요한 아이들은 저기 창가 쪽으로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아, 이 데모르 이게 꽃이 이렇게 많이 맺혔어요. 우리 삽목이를 우리 정인 스토리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많이 컸어요. 폭풍 성장해가지고 꽃을 몇 개나 달았는지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인연들이 많아요. 소담스러운 제니가 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입장도 아주 예뻐지고 있죠. 밖에는 바람이 싱싱 불어요. 근데 베란다 온도는 지금 20.5도, 습도 36%. 베란다는 따뜻한 봄날 같아요. 햇빛이 방실방실 하니까 꽃들도 방실방실 웃고 있어요. 이거 시클라멘 보세요. 그제 3일 전에 제가 분갈이한 아이인데 이렇게 별탈 없이 이렇게 분갈이 몸살 안 하고 이렇게 잘 예쁜 꽃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스트렙토카르푸스 제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당근마켓에 이제 설정을 해놨어요. 올라오면 딱 알림이 오게끔 설정해 놨더니 요거 5,000원에 가져왔거든요. 그것도 좋은 당근님을 만나서 요 꽃은 또 산무기가 있다고 또 실패하면 또 하나 더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까지 해주시고 저희 집으로 데리고 온 아이입니다. 꽃이 몇 개요? 세 개나 맺혔어요. 그죠? 이 아이는 제가 키워보질 않아서 햇빛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완전 땡볕은 아니지만 간접광이라도 햇볕과 통풍이 중요한 아이로 제가 알고 있어서 조금 신경이 쓰이는 아이입니다. 아이고 우리 방울복랑금 좀 보세요. 통실통실하니 너무 예쁘죠? 아래 자구 좀 보세요. 콩분이거든요, 콩분. 와, 바깥에 너무 시끄럽습니다. 이거 보세요. 햇빛 쪽으로 가볼까요? 그죠? 너무 사랑스럽죠? 저는 이런 게 너무 예쁘답니다. 그래서 창틀에 저렇게 삽목에서. 얘들은 콩분 아니고 초초콩분. 초초. 초초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이거는 작년부터 근데 야무지죠. 이거 왜 작아도 야무져요. 이렇게 창가로 가지런히 올려놨답니다. 아, 햇빛 들어오니까 이 창들의 손톱도 더 예쁜 것 같아요. 아, 며칠 전에 제가 또 목마가래 분갈이 하면서 또 영상을 하나 올렸었죠. 그 아이도 이렇게 예쁘게 자라주고 있고요. 또 하나 잘라서 옆에다 그냥 꽂아놨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 아이도 삽목이 잘 되는 아이라 지금 생기가 조금 시들었다가 지금 조금 생기가 도는 것 같아요.
그런가 수영 만지면서 이렇게 옆에 자기 엄마 옆에 이렇게 꽂아두고 물을 주실 때 이쪽으로 물을 주면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주지 않아도 그러면 엄마가 뿌리를 뻗어서 또 물을 먹고 또 얘는 삽수는 삽수대로 또 그죠 뿌리를 내리려고 애를 쓰겠죠. 제가 제라늄도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 노란색이 참 여름에 노란색이 좀 강한 것 같더라고요. 다른 그 여름에 굉장히 얘들이 진짜 약해요. 여름 지내기가. 그래도 뭐 저렴하니까 또뭐 비싼 거 사지 말고 저렴한 거 사서 키우다가 여름에 뭐 3천원, 4천원 이렇게 하면 크게 그래도 덜 아깝잖아요. 외목 때뭐 10,000원, 12,000원, 15,000원 이런 거 사다가 키워서 가면은 아깝죠. 근데 저같이 여기 3,000원, 4,000원짜리 이렇게 사다가 금방 커요. 잘 커요. 키우는 재미도 있고 또 수영 잡아가면서 키우면 굉장히 또 키우는 보람도 있답니다. 예쁘죠? 여기 또 리갈 제라늄 외목대 여기 높은 곳에서 지금 꽃을 열심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 이 목사랑초 보여드릴게요. 목사랑초를 어떻게 키웠냐면 목사랑초 완전 외목대죠? 이렇게 위에 마냥 자라게 두지 마시고 위에도 이렇게 잘라주세요. 제가 목사랑초 꽃 활짝 폈을 때 제가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정말 예뻤죠? 또 햇빛이 부족하니까 꽃을 못 만들어내잖아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또 해가 요 어제 오늘 이렇게 해가 나니까 이렇게 또 사랑스러운 꽃이랑 또 꽃대를 이렇게 올려주고 있답니다. 제가 이 아래에 새순을 삽목을 해놨잖아요. 3개나 지금 삽목했는데 얘는 100% 성공입니다. 요런 이제 순도 떼서 꽂아두면 다 되거든요. 이제 순 정리를 하는 영상을 한번 따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무 위에 이렇게 우차를 때 이쪽 저쪽 보고 떼내서 수영을 잡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봐요. 새순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른 자리 옆에 새순이 이렇게 나와서 더 풍성하게 균형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수영을 생각하면서 잘라주면 아이들이 또더 예쁘게 자라겠죠. 가지가 많아지면 풍성하게 꽃도 더 예뻐진답니다. 봐요. 얼마나 씩씩한지 이 삽목에 보세요. 신닝기아 파티드레스 정말 작았는데 요 가지가 이렇게 많이 훌쩍 커가지고 화분 밖으로 가지를 입장을 넓히고 있어요. 물론 이 아이도 잘 자라주고 있고요. 꽃도 계속 올려주고 있습니다. 얘들이 잠자는 식이라는데 우리 집 신닝기아는 어떻게 해가지고 꽃을 계속 올려주고 있네요. 그렇죠. 간접빛 정도만 해도 여기는 안쪽이거든요. 벽에 이 선반을 걸어놨기 때문에. 여기는 햇빛이 그다지 많이 들지 않아요. 그래도 이 아이 꽃 피워주는 거 보면 너무 신통하죠. 꽃 맺은 것좀 보세요. 송알송알 맺힌 모습이 너무 기특해요. 이 목대가 굉장히 가늘어요. 정말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정말 가늘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대를 대서 이렇게 기대게 해줬는데요. 그래도 꽃을 끊임없이 피워주는 거 보면 너무 기특하답니다. 리갈 제라늄도 꽃을 맺고 있어요. 외목대로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인데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잘라서 엄마 옆에다가 이렇게 또 꽂았어요. 얘는 또 살아날 거예요. 물을 항상 이쪽을 주는 거예요. 요 삽수 있는 쪽으로 조금 말랐다 싶으면 요 리갈 제라늄들이 물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여기다가 물을 줘요. 한번 줘볼까요? 물을 줄때 이렇게 얘가 삽수가 있는 쪽으로 아니면 가장자리 쪽으로 이렇게 물을 주면 뿌리가 훨씬 건강하고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애플 블라썸이라는 아이예요. 제가 삽수를 여기다 하나, 둘, 세 개. 엄마 옆에다가 이렇게 꽂아놨죠. 꽂아놓고 물을 줄때 지금 물도 축축하죠. 요즘 꽃대 올릴 시즌이라 물 말리는 것이 안 좋거든요. 좀 추워도 낮 시간에 이렇게 물을 듬뿍 주셔야지만 꽃대도 잘 올리고 너무 물 말리면 이 잎들도 너무 힘이 없고 영양도 제대로 못 받으니까 물을 좀 주셔야 돼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고수는 아니고 초보입니다. 근데 이 아이도 삽수 키우는 방법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가장자리 삽수 쪽으로 이렇게 물을 줘가면서
이거 세개 꽂았는데 세개다 살았죠. 그죠? 살았잖아. 이 아이는 또 엄청 튼실해요. 독립시켜줘야 될것 같아요. 모체의 영향을 자꾸 방해하기 때문에. 요렇게 삽목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름표가 어디 도망가고 없어요. 목대가 굉장히 큰, 긴 외목대입니다. 그리고 하나, 새순이 이렇게 올라왔죠. 이럴 때는 흙을 새순 쪽으로 이렇게 모아주세요. 모아주고, 물을 가장자리 쪽으로 역시나 똑같이 주면, 요 새순 쪽에서 뿌리가 빨리 나죠. 그럼 독립시키면, 뿌리 내리고 뭐할거 없이 바로 하나의 건강한 삽목둥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 있지 않아서 독립을 시켜줘야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입장이 이 정도면 크죠? 제니 입장 좀 보세요. 이 꽃도 너무 사랑스럽지만 이 입장이 굉장히 동글동글한 무늬가 너무 예뻐요. 이 아이가 정말 저의 첫 제라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삽수 나눔을 통해서 제가 제라늄에 관심을 갖고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그닥 어렵지 않게 저는 제라늄 세계에 입문을 한것 같고요. 그닥이 뭐 여름 지나면서도 많이 가거나 뭐 죽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삽수 또 삽목해서 제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또 우리 구독자님께 보내드렸고 또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도 듣고 그게 유튜브하는 행복인 것 같습니다. 이 삭소름도 제가 나눔을 받았어요. 하나 한 가지 아주 작은 가지. 요런 가지 하나 와서 얼마 있지 않아서 꽃이 폈어요, 저희 집에서. 그래서 이렇게 삽목하면 하는 대로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이것도 있지만 또 외목대도 있고 또 나눔도 하고 나름대로 또 키우는 기쁨을 저에게 많이 주는 그런 삭소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또 삭소름 3종을 분홍색, 흰색 또다 갖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예쁜 아이가 이 봄나랭이에요. 색감이 어쩜 이렇게 뽀샤시하고 가장자리 테두리가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어요. 이거 밑에 진짜 안핀 꽃송이도 너무 예쁘죠. 그런데다가 꽃보를 4개나 올렸답니다. 그죠?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그죠? 너무 꽃이 사랑스럽답니다. 이 다이아몬드 삽수 보세요. 여기 꽂아놨는데도 부러져서 꽂아놨거든요. 근데 이렇게 꽃도 안 떨어뜨리고 계속 이렇게. 너무 기특해요. 이제 꽃볼 막 올리고 있죠. 꽃볼을 이렇게 쑥쑥 올릴 때물 말리지 마시고, 물 넉넉하게 따뜻한 날에, 낮에 햇빛 좋을 때물 말리지 마시고, 물좀 넉넉히 챙겨주세요. 그래야 꽃볼이 마르지 않고 예쁘게 필수 있답니다. 로키란 좀 보시겠어요? 이 손가락만한 화분에, 이렇게. 요거 친구가 준 화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잘 자라고 있답니다. 너무 귀엽죠? 여기 애기도 자라고 있어요. 여기는 다 삽목하고 애기들 또 커팅하거나 이런 내듯한 이 아이도 정말 커팅한 아이거든요. 근데 지금 잘 자라주고 있고 요 골드 젤리 좀 보세요. 얼마나 통통하고 이쁜지. 요것도 삽수예요. 삽수. 진짜 손가락 많은 삽수들이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샬롯도 좀 보세요. 얼마나 통통 예쁜지. 애들이 보고 있으면 정말 시간이 도끼자루 썩는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